안녕하세요, OK리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이 더 활성화되었죠. 학생분들은 온라인 수업을 해보셨을 것이고 직장인분들은 재택근무를 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재택근무나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업무적으로 귀호강도 할 수 있고 몰입감 있는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을 위한 자브라 플래그십 무선 헤드셋 이볼브2 75를 알려드릴게요. 이볼브2 75는 좋은 성능과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 프리미엄 모델인 만큼 본 제품의 가격은 4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어요. 처음 보면 헤드셋 가격이 40만원대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제품을 요목조목 살펴보고 왜 이 제품이 이 가격대의 프리미엄 제품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랜드부터 알아볼까요? 자브라는 GN그룹의 브랜드입니다. 무선 블루투스 제품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인지도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1869년에 설립된 GN그룹은 유럽과 아시아 간의 통신을 연결하는 회사로 출범해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덴마크 브랜드이며 오디오 장비 및 최근에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브라의 모기업인 GN그룹의 150년의 역사는 매우 길죠.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흥선대원군 시대에 설립된 거죠. 더불어 자브라는 1983년에 창립되어 이 또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브라는 덴마크 브랜드입니다. 덴마크는 북유럽 디자인이 유명하죠. 덴마크 브랜드라 그런지 패키지 개봉 전부터 디자인에 대해서 기대가 되네요. 먼저 본 제품은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로 출시했어요. 저는 자브라 코리아에서 블랙 컬러를 지원받아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패키지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품이 이볼브2 75입니다. 딱 보면 큰 오버이어 헤드셋인 점을 알 수 있죠. 오버이어 헤드셋은 귀 전체를 덮는 형식으로 귀와 닿아 있기 때문에 터치 노이즈가 많이 상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인과 재질감을 살펴보면 올블랙으로 되어 있고 엄청 프리미엄 재질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정리된 디자인을 보면 누가 봐도 디자인으로는 까기가 좀 힘든 제품이죠. 저는 심플하게 정리된 제품을 좋아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 제품은 마음에 듭니다. 먼저 헤드밴드는 레더 쿠션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유닛 부분은 프로페셔널 헤드셋 최초로 듀얼폼 기술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귀가 최대한 안 아프게 고안된 기술입니다. 본 헤드셋은 40mm 스피커와 AAC 코덱이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각도에서 보이도록 설계한 바쁨 표시 등은 사용자가 방해를 받지 않고 온전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볼브2 75는 최대 30m까지 무선 연결을 지원하며 PC와 모바일 기기에 동시 연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성능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출중한 배터리 성능을 갖고 있는데 음악 감상 시 최대 36시간, 음성 통화 시 2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헤드셋 사용과 동시에 충전까지 함께 할 수 있어 편리하고 급속 충전을 지원해서 15분 충전으로 4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요 UC 플랫폼과 호환되기 때문에 팀 구성원이 선호하는 플랫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재택근무나 비대면 수업을 위한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재택근무나 비대면 수업은 발표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 그럼 통화 음질이 중요하겠죠. 이 제품은 마이크가 8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음질이 강력한 제품인데요. 마이크가 8개나 있으니까 통화 음질이 안 좋을 수가 없겠죠. 자브라에서 프로페셔널 헤드셋 라인이라 신경을 많이 쓴 게 느껴질 정도의 통화 음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급 헤드폰 정도의 음악 감상이 가능한 음질을 갖고 있어요. 음질이 생각보다 좋고 전체적으로 저음부터 고음까지 균형감 있는 음질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붐암의 위치를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어요. 붐암을 올리면 대중교통이나 야외에서 일반 헤드폰처럼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고 내리면 전문적인 업무를 위한 모드가 됩니다. 붐암을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를 통해서 마이크 음소거 또는 마이크 음소거 해제를 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붐암을 내리고 녹음한 통화 음질을 체험하실 수 있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화 음질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ANC 모드를 켜고 통화 음질을 측정하면 이 정도 통화 음질이 된다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내가 온전히 재택근무나 비대면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히어로스 기능이라는 것도 있는데 헤드셋을 따로 벗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헤드셋을 벗는 시간도 절약해주겠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히어로스 기능의 기능 전환은 헤드폰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브라 모바일 앱 사운드 플러스를 사용하면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용 소프트웨어인 자브라 다이렉트와 자브라 익스프레스를 사용하면 원격 헤드셋 관리부터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외 제품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뷰를 해보면서 자브라 플래그십 무선 헤드셋 프리미엄 제품이 있다는 거를 이번에 좀 배우게 되었고, 이제 이볼부트 75는 공식 온라인몰 및 전국 자브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제 제품을 체험해보고 구매하시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리뷰였습니다.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